안녕 여러분. 오늘은 20일이고요.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지금 8시 반인데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음식하는 거 도와드리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했더니 갑자기 너무 피곤해요. 백신 후유증인가? 오늘은 언니네가 오기로 해가지고 같이 아침을 먹을 건데 졸려. 제가 어제까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묵은지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묵은지 찜! 묵은지에 고기 넣어서 찜 만든 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막 추석 음식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잡채나 뭐 갈비찜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저희 집은 원래도 뭐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엄마한테 묵은지 갈비찜을 제발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네, 잘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방을 한번 가보려고요. 아 너무 졸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가봅시다.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왔어. 애기들 계란찜 해줘요. 계란찜? 응. 계란말이 해주면 안 돼? 아 계란말이. 아 아싸! 나 계란말이 먹고 싶은데. 찜 봐도 돼? 봐. 아 미쳤다! 아 완전 커요. 맛있겠다. 언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기 얼마 나왔어? 새우젓 넣었지. 새우젓으로 막 안 했어? 아, 그건 비밀인데. 비밀이야? 영업 비밀이야? 알았어. 미안해. 어쩌면 현명해. 삼대지 마, 자연 찍고. 우리 애가 다 유튜브 가족이라. 지은아, 자연스럽게 소연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좀 잘라. 네, 좀. 아, 진짜 푸짐해. 아, 잠깐만, 하나 시켜도 할게. 알겠습니다. 나는 무슨. 대박 귀여워. 그냥 좀. 너무 이거 가지고 막 이거 맛있어. 묵은지 먹고 싶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지? 응. 나 이런 거 처음 봐. 응? 우리 언니가 만든 거. 나 이거 표고도 처음 보고 나 산적도 안 먹어봤어. 어이? 우리는 항상 동그랑땡 아니면 뭐 동태전? 아. 그래? 지키고 있는 거야? 맛있네. 개맛있어. 진짜? 안 먹어. 맛있어. 엄마 처음 만들어본 거 아니야? 처음 만들어. 아이고. 천재 아니야? 야, 진짜 요리 천재다. 한식조리 기능사. 역시 한식조리 기능사. 야, 역시 바탕이 있으니까. 와, 야, 네. 다 같이 박수. 이거 완전 고편이야. 고기가 잡으면 끊어져. 진짜 맛있어. 고기가 언제 푹 끓는 건지 한 3시간 했거든. 응. 내가 딱 원하던 거야. 그러니까 반도 안 짜고 딱 먹어. 까봐 마음을 정하자마자 먹는 거야. 맛있다. 많이 먹어. 누가 아니면 먹는 거야? 이거는 한 입에 먹는 거야? 다 먹어? 응. 아,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잘라서 먹어도 되잖아. 아니야, 다 먹어. 한 입에 다 먹어야 돼. 파가 안 잘리잖아. 그러니까. 계란말이 주화가 매워. 물 마셔, 물. 짜다 싶을 때는 잘 먹으면 돼. 그래. 나도 먹을래. 안에 뭘 넣은 것 같은데? 이거 동그랑땡 속. 맛있다. 맛있어. 고기를 듬뿍 넣었어.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거는 깻잎전. 백두전을 까먹.
여러분 저 지금 밥 다 먹었고 저 요거트 쟁이러 갈 건데 요거트룸 사장님이 꿈에서 구두국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꿈에서도 먹었대요. 근데 마침 이거 아보카도가 후숙이 다 돼가지고 오늘 구두국 만들어서 요거트룸 가려고요. 짠! 겁나 잘 익었어. 군두부 군두부 우리 사장님 많이 드려야지. 와사비를 거의 다 먹었어요. 이 정도? 이거 완성. 여기에다가 후추랑 어우 쭈불 번 올리브유 살짝. 여기에다가 내가 어제 이것도 해동해놨거든. 이렇게 3종 세트로 배달을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 후 내가 뭘 샀는지 사장님이 다 알고 계셨어? 어, 참기름이랑 언니 망고 후르츠 어머니. 망고 후르츠 그거 콜라 샀다고. 아 진짜 웃겨. 아, 아 사장님 저기 안에 계셔. 아니야. 일단잖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약속이서 확실하고. 야야야. 아 서울 안 가. 피부가 더 좋은 건가? 이게 땀 많이 배출하고. 화장 안 하고 하니까 깜매랑 해요? 뭐 저도 껴주세요. 왜 둘이만 하려고 그래요? 언니 이거 잊지 말아줘. 언니 보러 처음 왔다는 거 있어요. 이거 우리가 사는 거는 그냥 온 김에 산 거야. 온 김에? 이거 사러 온 김에 언니 본 거 절대 아니다. 그거 없는 거 같은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콩물은 못 치고 이거. 와. 와. 살겠다. 아 귀여워. 아, 출연해도 돼요? 네. 네, 청라의 호박장들이 왔어요. 예. 어떤 브이로그? 바디 프로필? 아니, 난 그 전에. 그 전에? 대학교. 아, 나보다 더 오래됐다.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완전 초반 그 편을 보고. 난 지은 언니 아는 게 그건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진짜? 키넨쿱스. 얘네가 키넨쿱스에서 10만원어치를 사와가지고. 커팅식 할게요. 너무 열심인데? 촬영도 열심히, 커팅도 열심히. 따라따라따. 와,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절미절미 인절미? 짜증나 진짜. 와 미쳤다. 절미절미 인절미? 딸기잼 겁나 실하게 들어있다. 나 남... 견과류도. 응. 견과류도. 어때? 흑임자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근데 언니 초코를 좋아해서 그래도 맛있어. 흑임자의 초코는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나 팥 좋아해. 그치. 그러네. 여긴 또 인절미랑 팥이네. 거기는 초코랑 흑임자야. 견과류도. 아몬드? 아몬드 같긴 하다. 진짜 맛있어. 난 인절미 맛이 되게 생각보다 진하게 난다. 근데 정말 빵 투어 학교 하러 오기도 괜찮으니까? 학교가 많구나. 근데 보내준 게 월요일에 여는 카페만 보낸 거야. 원래도 많은데? 셀리한테 몰래 올 때. 셀리로 와야 돼. 또 와, 또 와. 8개.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아, 네. 네네. 와. 또 오세요. 안녕. 안녕. 선생님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잘 보시네. 아이. 저거 쨍한 국물 반말한 거 보니. 아니 그게 얼마나 나쁜 식습관인지 알고 판다고. 식구 오래 살겠다. 아주 무병장수 하시겠어. 되게 내 품종이 좀 잘생겼어. 예뻐. 갑자기 막걸리. 추석 명절. 추석. 우미야. 아직 기분 안 하셨네요? 마감 안 끝났어요? 유미의 세포들도 시작. 네. 몸이 좋으니까. 오 맛있다. 네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짠. 피치 크럼블 오늘까지인 건데 주셨어요. 물물 교환. 나 이거 안 먹어봤나 봐. 대박 맛있다. 이거 위에 이거가 로투스 과자다. 역시 사장님 쩝쩝박사. 대박 맛있어. 나 에그 요거볼도 너무 먹고 싶었어. 에그 요거볼.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 뭐야? 이거는 더블 데이트 뭐지? 더블 데이트 스쿱? 솔트! 데이트 솔트 어쩌고. 존나 빠지네. 맛있어. 인원 점검. 또 진수성찬이네. 이거는 소고기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나물. 어제는 나물이 없었어. 갓해서 맛있다.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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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 고만척하는 복스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거거든요?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 이거 스리라차 완전 제대로야! 여기 돼지불도 있는데 팔라펠이 훨씬 맛있네 내일부터는 또 클렌식을 해야지
웬일이야, 야채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짠, 이거는 템페 찔끔 케첩이 있어요. 이렇죠. 빵. 안녕. 이거 진짜 강추. 대강추. 유산균. 또 엄청 자랐네. 호박전들 목요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연휴가 진짜 길었잖아요. 그래서 네, 목요일인데 월요일 같아요. 근데 그래도 목금 하고 나면 다시 주말이네. 아싸. 오늘은 다시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다시어트 정식을 차려왔고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 거의 기억이 안 나. 한 4-5일만? 이거는 오트밀 포리지고요. 저 롤드 오트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역시 뭐든 오랜만에 해야 좋아. 가족들도 오랜만에 보면 반갑잖아요? 식단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이거는 남백짐. 저는 막 여행하거나 이렇게 연휴 때 뭔가를 음식을 많이 즐기고 나서 따로 막 급진급바 루틴이라고 딱히 내세울 만한 건 없고 그냥 다시 똑같이 돌아와요. 똑같이 돌아오고 대신에 뭐 물을 좀 더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평소보다 유산소를 조금 더 한다든지 그 정도?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오히려 운동을 과하게 더 하고 하면 배가 더 고프게 되고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초기 세팅 값을 잘 설정해 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여행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지나고 나서 돌아올 곳을 미리 기반을 잘 다져놓는 게 관리할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몸의 항상성을 위해 자기만의 관리 습관을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모닝 루틴 그대로 하고 공복 유산소도 타고 그랬습니다. 와, 드디어 박스 간다. 여러분 저 진짜 웨이트보다 박스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웨이트는 사실 집에서 하려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박스는 그 흥이 안 나더라고. 박스를 너무 가고 싶고 오늘 또 친구가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같이 와드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먹으러 갈 계획입니다. 진짜 거의 일주일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또 쉰 거는 처음이라서 오늘 운동이 또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어제 등산 갔다 온 게 꽤나 힘들었나 봐요. 진짜 넉다운 해가지고 아주 푹 자서 지금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이 컨디션 그대로 끌고 열심히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박전들도 굿데이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안녕! 빠이!
차이. 뭐 동네 주민인 줄. 뛰어왔다고? 1km를 지금. 1km. 친구. 네. 친구.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와, 내가 정말 왔다. 드디어. 드디어. 아니. 더블한다 할 줄 아냐고요. 아니 나 해봐야겠다. 이거. 빨리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더블 오늘 있어요? 더블한다 있어요. 오늘. 어 진짜? 빨리 뭐야? 와드 빨리 와봐. 궁금해. 도훈 언니. 일단 오늘은 월볼샷이 있고요. 캐틀벨 스윙하고요. 버피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끝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계속 더블한다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언니가 날 캐리해야 되는 거지. 예? 나는 더블한다 잘 못하니까. 해야겠다. 이제 월드컵부터 50개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최애야. 그치? 안은 더 예뻐. 왔어요. 셰프 두 그릇으로 나눴어요. 아 진짜 상수정. 대박. 감사합니다. 너무 피클. 뭘 시켰냐면요. 우선 이 보리 스프. 나 이게 너무 궁금했잖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닭가슴살. 그리고 여기 쌀서 잘해. 생야호 토마토 살사 샐러드. 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은 맛인데. 진짜? 세상하게 안 했어. 이 보리가 보리밥으로 식감이 너무 좋아. 보리 때문에. 다 담그신 걸걸? 딱이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미친 간 뭐죠? 진짜 딱 맞다. 제가
페스토가 있어. 네, 엔다이브의 딜이야. 대박 사건.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샐러드집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쳤다. 취향, 저격, 진심. 일단 첫 입은 설사 소스가 완전 첫 빵 먹어볼게요. 바질페이스 진짜 맛있다. 아니 그냥 맛이 있어. 그치? 역시 샐리 행복합니다. 샐러드를 그냥 곧잘 잘 만드는데도 여기는 진짜 가치가 있어. 엄청 신선하다. 진짜 메뉴 좋아 언니. 사거래. 이거 언니가 고른 조합이거든요. 역시 먹자랄. 가슴살 샌드위치 없었으면 살짝 아쉬울 뻔했어. 맛있네. 내 처음 먹어봐. 아 치즈 맛이구나. 너무 맛있다. 언니가 여기 온 중에 제일 메뉴 선택 잘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집 앞에 있었을 때. 집 앞에 있다. 부럽다. 우리 집을 자주 오는 걸로. 진짜 맛있다. 보리스프 어떠세요? 맛있어, 언니. 이거 보리스프 겨울에 먹으려고 캐슈하고 커리 페이스트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미쳤다. 김치에 시나몬 뿌려가지고 구워봤어요. 이런 취향적인 메뉴. 맞아. 향이 너무 좋아. 일단 전자랄이네. 그치, 내 취향을. 캐슈 크림? 이번에 가을 겨울에 좀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쳤다. 카레랑 잘 어울리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르다. 표고가 들어가니까 훨씬 고급져지고. 겨울에 이거 먹으면 진짜 진짜 부드럽게 잘 조리하셨다. 네, 이래서 메뉴를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내시니까 다 먹어볼 수가 없네. 어제도 호박전이 청라 왔는데 여기 온다는 거야. 청라 전로드 진짜 필수. 너 진짜 청라 홍보대사 아니야 이 정도는? 시켜주세요. 지연이만한 청라 러버가 없으니까. 그럼요. 오늘 갈 카페는 제 진심 찐단골. 난 그런 게 좋아. 꼭 오세요. 저의 찐단골 아날로그 클래식. 안녕하세요. 예쁘지?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았어. 그래? 뭔지 몰라. 알 못. 감사합니다. 여기가 음악 맛집이고 커피 맛집이야. 그럼 기대됩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사장님 최대 출신. 근데 내가 사장님보다 운동 더 많이 해. 그렇잖아. 아까도 운동 선수세요? 이랬잖아. 디저트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 사장님 직접 만드신데. 아, 맛있어. 사장님, 크루아상 신메뉴 언제 내줄 거예요? 크루아상 없어졌어요? 아니 왜 안 해줘요? 힘들어. 오케이 인정. 곧 할 거예요. 뜨아랑 마시면 최고겠다. 아니 아까 셀리 그 열무 피클 맛있다고 했더니 걔 주셨어. 진짜 대박. 타임랩스 찍은 거. 저희 정말 무슨 뭐 파리가 나라. 아 진짜 웃기다. 혹시 나스 튀는데? 아 너무 좋아. 아 냄새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조상님. 갓 구운 건데. 언니 그 리사를 거긴 에스프레소야? 쓰잖아. 한번 시켜줘야겠다. 나 진짜 에스프레소 안 좋아하는데 거긴 진짜 미쳤다. 진짜 대박. 그러면 다음에는 약수 투어를 시켜주세요. 진짜 이미 준비되어 있어. 거기에 괜찮은데 진짜 많던데? 오후쯤 가서 언니 집에서 자고 다음날 푸사오 아침에 새벽 푸사오 하고 여러분 오늘의 저녁은 시몬템입니다. 너무너무 맛있겠죠? 이거 제가 만든 레시피인데 오늘은 기본 양념에다가 이거 저번주에 호박전이 청라 놀러와가지고 저를 잠깐 만났는데 그때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트러플 제스트, 치즈 트러플 제스트거든요? 근데 제가 트러플 제스트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념에다 이것도 조금 뿌렸는데 제스트라 이거랑 양념이 어떻게 어우러지는 잘 몰라서 먹어보고 더 뿌려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선물 받은 열무 피클이랑 그때 호박전이 주신 피클도 담아왔습니다. 이거 시몬템 여러분 진짜 대존 맛이거든요. 많이들 해 드시던데 아직도 안 드신 분들 있을 거니까. 시몬템이 뭐냐면요, 시나몬 템페 양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치즈랑 레몬즙이랑 시나몬 가루랑 들어가가지고 엄청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미쳤어. 원래는 템페만 졸이다가 양념에 요새는 고구마도 같이 졸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근데 얘는 더 뿌려야겠다. 제가 이런 향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완전 취향 저격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흰색 가루가 게스트예요. 와, 와. 갑자기 와인 갖고 와야 돼. 이거 와인 아닌데. 와우. 미쳤다.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열무 피클 맛있더라고. 치즈를. 짠. 식단은 이렇게 맛있게 해야 할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다 먹고 닦고야 하려고 생각하면 진짜 숨이 턱 막히는데 제 식단, 제 레시피 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막 신나고 먹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저 솔직히 4일 동안 진짜 먹고 자고 TV 보고 숨 쉬고 밖에 안 했는데 오늘 그냥 평소랑 똑같이 보냈어요. 뭐 4일 동안 쉬었다고 해서 뭐 더 뭔가를 하기보다 그냥 똑같이 지냈던 것 같고 똑같이 식단하고 운동하고 했던 것 같고 굳이 하는 정도면 이거 물 더 챙겨 마시는 거? 근데 오늘 땀을 워낙 많이 흘려가지고 얼른 김에 물 한 잔. 똑같이 지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게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심박수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웨이트 하는데도 심박수 완전 짱이었어. 와드야 뭐 오늘 안 높을래야 안 높을 수 없는 와드였고. 아무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막 힘들다 이런 것보다 너무 즐거워요. 이거 고구마는 머드상의 고구마거든요. 근데 지금 조각조각 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엄청 뻑뻑하고 맛있어요. 제가 딱 연휴 전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는 끝이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좀 더 자유롭게 외식하고 뭐 친구랑 같이 카페를 가도 굳이 거절하지 않는 정도? 근데 뭐 식단 같은 거는 이게 원래 제가 먹는 거여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고 똑같이 관리하려고요. 호박전들 중에서도 연휴 때 조금 과하게 즐기신 분들도 다시 그냥 원래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막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당장 다음 주에 나가 나갈 거 아니잖아. 그쵸? 원래대로 돌아가야? 아 이게 내 원래 패턴이구나
이거를 좀 더 몸이 더 인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막 왔다 갔다 하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한 3, 4일 즐겼으면 뭐 어때요?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뭘 해먹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시피 검색해 주시고요. 제 유튜브도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저는 그러면 맛있게 먹고 남은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도 우리 호박전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 어제 밤에 재워놓은 오나오인데 저거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엑스트라 씹으로 만들어요. 이거 식감이 괜찮더라고요. 깔아주고 카카오 닙스 다시 덮어. 제가 만든 팥을 올려주겠습니다. 야. 귀여워. 네. 사과에는 시나몬. 아침 완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아침 조합을 가져왔어요. 파트밀에 사과랑 단백질. 이거 진짜 저는 이거 포리지로도 만들어서 많이 먹던데 파트밀은 오나오로 좀 시원하게 차갑게 해서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나오 만든 거 깔고 중간에 냉동 베리 깔고 위에 이 팥까지 올렸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엑스트라 씹 롤도 들어서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여기다 흑임자 가루랑 치아씨드도 넣어서 이렇게 뭔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 식감이 오나오로 만들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들리시려나?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팥까지 같이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지롱. 제가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챌린지를 했어요. 나를 위한 챌린지라고 해서 나위채를 3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오늘 그 우승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저희 힐사이드 테이블 갈 거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가서 거기도 신메뉴 나왔던데 기대가 됩니다. 또 이렇게 구독자, 그러니까 호박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 진짜 전미덥이랑 전스토랑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요. 아, 오트밀이 의도치 않게 많아져 버려가지고 부지런히 먹어야겠네. 이따가 저녁에는, 아니 요거트룸에 또 신메뉴가 나온 거예요. 사장님 휴무만 지나면 신메뉴를 하나씩 들고 오셔. 요거트룸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토요일이네요. 오늘 그럼 저는 호박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이런 거 안 찍히나? 와, 근데 이거 진짜 영롱하다. 와, 안 먹겠습니다. 와, 다 부서지고요. 이거 부까지 이거 먹었지. 이거 우리가 먹자. 아이고. 이건 저희들이 먹을게요. 먹었었는데 과일보다
같은 거 요거트룸 신메뉴예요. 대파, 요거트 파파, 이렇게 파가 이렇게.